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모발이식 때 쓰는 확대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환자분들도 가끔 제가 쓰고 있는 걸 보고 물어보기도 하세요.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모발이식은 사실 굉장히 작은 공간에 굉장히 작은 조직을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확대경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. 물론 뭐 눈이 너무 좋아서 그냥 수술한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건 그 선생님들 능력이 너무 대단하신 거고 일반적으로는 꼭 필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꼭 필요하고 제가 쓰는 것들 몇개 보여드리시면 이런 게 있는데 라이트가 같이 달려있고 지금 보시면 요건 한 1.5배 정도 배율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수술할 때 쓴다기보다는 일반 시술 같은 거할때 많이 쓰고 있어요. 뭐 두피 문신이나 아니면 주사 치료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할때 많이 쓰고요. 메인으로 쓰는 거는 이거 몇번 보여드렸지만 8배짜리 확대경입니다. 꽤 이거는 수술할 때 비절개 뭐 절개 수술할 때다 제가 그냥 쓰고 수술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거 쓰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졌어요. 많아지고 옛날에는 그냥 3배 혹은 5배 정도 배율이었는데 저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확대경이거든요. 8배. 이렇게 안경형으로도 있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안경형에 이것도 8배짜리고요. 이렇게 안경으로 된 확대경도 있습니다. 이걸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. 머리 사이사이에 이식을 할때그 모발에 최대한 해를 안 끼치려면 그딱 중간 기존 모발에 딱 사이를 잘 파고 들어가야겠다.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안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머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을 지금 그릴게요. 요런 공간에 우리가 이식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요. 여기에 이식하는 거랑 이런 확대를 내서 모발 간격이 이렇게 벌어졌다면 요 사이에 이식하는 거랑 어떤 게더 기존 모발에 손상을 안 주고 이식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. 당연히 그렇고요. 그래서 확대경을 낄수록 굉장히 고급 수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. 기존 모 손상도 줄이고 그러면 동반 탈락도 줄이고 그리고 더 밀도도 더 고밀도로 손상 없이 좀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확대경들은 모발 이식하는 선생님들은 뭐 많이 알고 계시고 모발 이식하는 의사라면 꼭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확대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발 이식 때 설명드렸습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